국립박물관에서는 12월 초순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면 탐지에서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삼국시대에 있었던 조문국이라는 나라 때의 것으로 전해지는 큰 고분을 발굴했습니다. 고분의 봉토를 파헤친 결과 그 밑에서는 적성 목곽분이라는 형식의 묘가 나타나 그 속에서 금동으로 된 관과 금귀걸이 그 밖의 여러 토기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조문국이란 불화국가의 지배자일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파낸 토기들의 모양은 특이한 바가 있어 우리나라 고고학상계의 큰 연구자료로 등장했으며 이곳에는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